그들의 이야기로 초대합니다. 운동극장 국가대표 넘버원 체육인 방송 운동극장의 유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운동극장의 오늘은 여신 아리입니다. 이야, 바뀌었네요 멘트가. 아, 네, 오늘은 좀 약간 좀 귀여운 거 말고. 아, 귀여운 거 말고. 좀 아름답고 싶어요. 아, 뭔가 이제 가을가랍니다, 이제. 어? 네. 어, 멘트 자체가 또 이제 시원시원하고. 네. 어, 아리씨. 네. 어, 본인의 직업에 대한 매력이 있다면? 직업에 대한 매력이요? 네. 뭡니까? 아,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직업 자체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관심을 받다 보니까 어, 사랑받을 때는 또 이제 그런 욕구가 생기는 것 같아요. 사랑받아야 한다는 그런 욕구가 있는데 그치. 또 받으면 너무 충족되고 아, 기쁘고 그치. 뭔가 삶의 이유가 살짝 그게 안 그게 조금 그치. 있는 것 같아요. 어, 아무래도 네. 본인의 직업에 대한 선택적인 부분들이 네. 아주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네. 오늘 모신 게스트분이 아, 이 특별한 직업. 우선은 뭐 이제 뭐 화면이 꽉 찹니다. 난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냥 여러분들 딱 느끼기에 오, 뭐야? 이런 멘트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어. 아, 이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 아,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아, 보디를 가지고 계시는,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최인호 코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아이고,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서울대 입구에서 트레이너를 하고 있는 최인호라고 그러고요. 이제 얼마 전에는 어, TVN의 더 스트롱맨이라는 방송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스트롱맨이네요. 네. 와, 그러니까 옆에서 한국... 이렇게 좀 비교해봐도 되게 작아 보이죠. 야, 와, 이거 뭡니까? 와, 이 효과 자체가 작아 보이죠. 이야. 좋아요. 오, 저는 좀 멀어지게 됩니다. 왠지 모르게. 어, 대단합니다. 그래서 야 스트롱맨. 네. 한국말로 하면은 힘맨. 굳이 한국말로 안 해주셔도 되게 없어 보인다. 스트롱맨이 더 멋있어 보이네요. 야, 이게 이런 강한 모습. 네. 아, 이거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 여러분들 보시는 이 비주얼 자체가. 아, 우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피지크가 어떻게 되십니까? 몸에 대한 뭐. 지금 키는 180이고요. 네. 어제 측정한 게 체중은 135kg 정도 나가고. 이야. 어, 체지방률은 지금 이제 조금 많이 나갈 거고요. 아. 근육량은 많이 나올 때는 한 67kg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와. 야. 아니, 몸에 67kg의 네. 근육량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와. 네. 야. 근육량이 그냥 제 몸무게보다 많이 나가시는 거네요? 몸무게 아닙니까, 딱? 오케이, 네? 좋아요. 자. 아, 진짜. 오케이, 좋습니다. 자. 아, 와, 야, 그만큼의 이런 어, 어떻게 보면 관리적인 부분들이 네. 야, 이게 쉽지가 않으실 것 같은데. 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근데 저는 이렇게 어, 주변 사람들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고요. 좀 타고나신 아. 부분이 있으신가요?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냥 운동 열심히 하고 먹는 어. 거는 그냥 부족하지 않을 정도만 챙겨 먹고. 어. 부족하지 않을 정도가 네. 얼만큼인지가 궁금합니다. 재우 씨 되게 지금 부러우신가 봐요. 아, 근데 난 멀리하고 있잖아요. 자. 어, 그냥 뭐 네. 흔히 얘기하는 뭐 체중의 몇 배 뭐 단백질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 그렇죠. 아, 뭐, 저번에 얘기해 주셨던 네. 그렇게까지 챙겨 먹는 건 아니고 그냥 아, 매끼마다 뭐 닭가슴살이나 아니면 돼지고기 같은 거 그냥 조금 챙겨 먹고 아. 대신에 운동은 그냥 꼬박꼬박 거의 일주일에 못해도 한 5일 이상은 하는 편이고요. 아, 기본적인 뭐 베이스가 있으시니까 뭐 그러니까 대한민국 넘버원 지금 스트롱맨인데 그 스트롱맨이 되기까지가 좀 궁금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태어날 때부터 이런 몸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랬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엄마 힘들어요. 자, 응애 아니고 네. 왜? 그러니까 아, 나 남자야 그러면서 이제 태어났는데 어 어땠습니까? 본인의 학창 시절 뭐 어렸을 때는 뭐 왜소한? 저는 어렸을 때는 오히려 한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굉장히 왜소했고요. 오, 아, 이제 전전이 있다니. 네. 키가 아, 커지기 시작한 건 고등학교 올라가서부터고. 어. 그때는 그냥 이제 어 약간 과체중이었죠. 아 그냥 네. 좀 뭔가.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심하게 나서 병원에 좀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아. 2년 정도 아예 걷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 큰 사고를 당했다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금 약간 소화비만이 돼서 쭉 학창 시절 내내 약간 과체중이었어요. 어. 야 근데 그러면 뭐 운동을 하게 된 뭐 네. 계기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딱히. 뭐 큰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뭐 같이 농구를 하던 친구가 네. 헬스장 한번 같이 가자 그래서 아.
그때는 정말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헬스장 다니면 팔 씨름 잘할 수 있나? 아, 아 귀엽다. 아, 남자. 근데 재밌더라고요. 아, 그 웨이트 자체가? 네. 아, 그때부터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를 네. 졸업하고 그 매력에 네. 빠지신 어... 거네요. 야, 그러면서 뭐 그냥 뭐 꾸준히 어떻게 보면은 놀러 헬스장을 간다라는 뭐 네, 그런 그렇죠. 표현이 좀 우습지만은 뭐 그렇게 좀 그냥 취미 생활처럼. 네. 그래서 뭐 딱히 뭐 계기가 있다거나 뭐 전문적으로 배우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야, 그러면 언제부터 그럼 뭐 몸을 다시 네. 한번 이제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욕심? 그때는 오히려 몸을 만들어야겠다가 아니고 네. 그냥 운동을 좀 배워보고 싶었던 게 여러 가지 있었고 이제 그때 아~ 당시가 이제 TV에서 항상 이제 뭐 종합격투기 같은 게 약간 매니아층들만 보는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솔직히 뭐 웨이트는 그냥 기본이고 다른 운동에 한 번씩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다른 운동? 네. 어떤 거 했습니까? 저는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검도를 했었고요. 이제 무에타이랑 주짓수랑 삼보랑 이제 그렇게 했었죠. 아, 되게 많이 하셨네요. 그냥 웨이트로 다져진 몸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섞여 있어. 짬뽕 짬뽕. 먹고 싶다 짬뽕. 아유, 산으로 가는구나. 아, 네 그런 모든 운동들이 어떻게 보면은 네. 이제 경험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 그 중에서 제일 매력적인 부분들이 그래도 느끼기엔 웨이트 트레이닝이었습니까? 뭐. 웨이트 같은 경우는 일단 일반인 분들도 처음에 접하기가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모든 운동의 기초가 되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인 방법은 다들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로 내가 방법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절대로 위험하지 않은 운동이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네. 아프셨던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해서 좀 이제 그 교통사고 후에 본인이 운동에 대해서 시작을 했고 네. 그 운동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이제 결과물을 좀 한번 내보고 싶은 욕심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단순하게 네. 취미 생활로만 해야겠다가 아니라 뭐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네. 좀 뭐 대한민국 넘버원 이런 네. 느낌을 한번 좀 가져보고 싶은 욕심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뭐 일찍 운동을 시작한 그런 건 아니라서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운동 쪽으로 이렇게 한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아, 근데 이제 없었어요. 예전에 이제 뭐 주짓수나 삼보 같은 걸 할 때 그냥 재미로 그냥 어차피 뭐 체육관 사람들 응원하러 가는 김에 나도 시합 한번 나가보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좀 결과가 괜찮았던 게 있어서 아 그 종목의 네. 결과들이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씩 욕심은 생겼던 것 같아요. 그거 중에서 뭐였습니까? 주짓수와 삼보 중에서 삼보도 뭐 전국대회 우승한 적이 있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주짓수도 이제 뭐 이래 문화부장관배 같은 거 대회도 우승한 적 있고. 죄송한데 삼보가 어떤 네. 운동이에요? 삼보가 이제 러시아 전통 무술인데 이제 보통 이제 군대에서도 많이 하는 거고 약간 레슬링이랑 유도를 좀 섞어놨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돼요. 그러니까 주짓수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예, 그렇죠. 야, 근데 아니, 결과가 그렇게 좋았는데 왜 그쪽에 네. 대한 길의 선택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웨이트로 완전히 전향을 한 게 주짓수를 하다가 조금 많이 다쳤어요. 이게 부상이 어떻게 네. 그러니까 뭐 누가 잘못했다기보다 이제 제가 이제 뭐 스트레칭이나 그런 것도 좀 게을리하고 그런 건데 이제 뭐 어깨라든지 팔꿈치라든지 많이 다치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무릎을 제가 조금 심하게 다쳐서 그래서 무릎 수술을 하면서 취미로 하는 건데 좀 이제 일상생활에 무리가 갈 정도로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안전하게 다시 돌아온 게 웨이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베이스적인 부분들, 기초적인 부분들을 네.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네. 물론 이제 그게 기반이 돼야지 다른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근력 운동이라든가 근육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네. 야 그러면서 그럼 이제 웨이트 이제 전향을 하셔서 네. 뭐 그거에 대한 목표적인 부분들은 뭐 이제 설정이 좀 네.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제가 많이 다쳐보고 그러면서 이제 뭐 공부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몸을 만든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안 다치게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를 만들어서 뭐를 한다기보다 이제 운동을 저한테 이제 배우고 네. 하는 분들이 조금 네.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좀 운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멋진 트레이너로 지금은 이제 트레이너로서의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야, 근데 몸을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 뭐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제가 어마어마합니다. 옆에서 보면은 몸도 이렇게 크신데 네. 힘도 세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롱맨이겠죠? 그치. 근데 제가 소문으로는 소방차를 네. 끌었다는 맨몸으로 끌었다는 소방차를요? 네.
이야.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 네. 진짜인가요? 작년 겨울에 이제 소방안전본부에서 이제 소방책걸기 대회를 1회 대회를 했었어요. 아, 대회가 있었구나. 대회가 있었구나. 네, 근데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또 한다고는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1등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아니요, 급한 불 끌어 가야죠. 소방차는. 아. 그렇죠. 네. 그때는 이제 2회 대회도 한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 올해는 뭐 물어보니까 딱히 얘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근데, 그렇게 이제 대회나 힘을 썼던 일 중에 가장 네.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세요? 저는 일단은 그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소방차 끌기가. 아니 소방차가 뭐 몇 톤입니까? 그러니까 뭐 그때 이제 시합에 끌었던 게 8톤. 8톤? 네.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때? 그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19명 정도 나왔어요. 몇 명이요? 19명. 19명?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실제로 끄신 네. 분이 몇 명 있으세요? 시간 안에 완주한 사람 3명 있었어요. 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구나. 네. 와. 8톤이면은 8,000km잖아요. 그 중에서 몇 등? 제가 이제 거기서 3등 했습니다. 와. 근데 3명이 난 끌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해요, 저는. 그 8톤이면은. 그러니까. 아리 씨 몇 명입니까? 그니까요. 3명? 뭐야? 미안해요. 8톤. 진짜. 야, 그래서 그 중에서 그래도 이 자체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또 이색 경기들이 요즘에 네. 많이 열리잖아요. 네. 뭐 거기서 또 참여했던 부분들 있으신 거 있습니까? 뭐. 지금은 일단 얼마 전에 뭐 인천에서 했던 키스포츠에서도 이제 비슷하게 약간 스트롱맨이나 파워리프팅 시합을 했었다고는 하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참가는 못했고요. 그러니까 저희 원래 스트롱맨 촬영한 네. 분들한테도 이제 얘기가 있었어요. 이거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저희가 사실은 그 전날 저희가 이제 모여서 회식을 했거든요. 아 역시 이유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한 명만 이제 참가를 했고 네. 아. 그리고 참가한 친구가 이제 또 파워리프팅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아니 파워리프팅은 뭐 네. 어떤 운동입니까? 파워리프팅은 이제 보통 아시는 3대 운동이라고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스쿼트 그 운동의 그냥 총 중량을 가리는 운동이거든요. 그 세 개 종목을 합친 합산을 네. 된 몸 그 키로수. 네. 본인은 파워리프팅을 네. 또 즐겨 하시지 않습니까? 네. 코치님께서도 뭐 얼마큼 됩니까? 네. 뭐 이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는 오히려 지금은 좀 아직 좀 몸이 망가진 상태고 10년 전에 제가 720kg까지 들었어요. 아 10년 전에?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벤치프레스는 몇 킬로 하신 겁니까? 벤치프레스가 200kg고 벤치프레스 200kg요? 네. 그리고 스쿼트가 200kg. 스쿼트가 250kg. 250kg. 데드리프트가 270kg. 270kg. 잠깐만요. 재우 씨, 왜 아니, 자꾸 목소리가 작아지세요? 자, 아니요. 몇 킬로 드세요? 200kg. 벤치프레스. 뭐라고요? 몇 킬로 드세요?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궁금해요. 나는 스트롱맨이에요. 아니, 그죠? 저는 왜냐면은 나는 재우 씨도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정확히 얘기하지만 제 친구들 중에서 제가 제일 세요. 근데 내가 그래서 그게 몇 킬로? 대중적으로 가면 힘듭니다. 네? 그게 몇 킬로? 벤치프레스요? 네. 아니, 궁금해서 평균 남자보다 절반칩니다. 근데 그것도 잘 드는 편인 거잖아요. 아, 저요? 예, 네, 아니요. 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 저는 오케이, 좋아요. 자, 저는 네. 100kg. 그 딱 두 배를 드시는 거예요. 100kg 딱 그냥 합니다. 그래서 근데 200kg라는 말 들었을 때 그래서 목소리가 이렇게 예? 이렇게 되셨구나. 진짜 되게 친해지고 싶거든요. 근데 점점 작아지시더라고. 아, 그렇죠. 엄청 커서. 근데 그 토탈 합 양 중량이 720kg. 20kg. 아, 그럼 저는 그냥 한 손으로 드시겠네요. 아니, 손가락으로 들 수도 있어요. 손가락 풀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힘이 그러니까 어디 뭐 그런 부분들의 운동은 실제로 보디빌딩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웨이트 트레이닝하고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차이가 좀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실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뭐 리프팅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내가 드는 최고 무게를 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횟수가 네, 많은 반복을 하진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이제 다음번 연습을 할 때 약간 비슷한 몸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리프팅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최대한 무게를 몸에 적응을 시키는 그런 기술 연습 같은 걸 많이 하고요. 보디빌딩 같은 경우는 내가 무게를 드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최대한 안전한 무게로 근육에 자극을 최대한 주는 네네네, 운동이고 그렇죠. 그 차이가 아주 큰 차이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게 몸이 좋으면 힘이 셀 거다. 혹은 힘이 세면 몸이 좋을 거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맞는 표현은 아니죠.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근육량과 스트렝스는 비례를 해요. 근데 이제 어느 이상이 넘어가면 이제 뭐 인대나 권의 발달 정도라든지 아니면 신경계가 어느 정도 발달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요. 아, 그런 부분들. 혹시 사적인 질문인데 연애하고 계시나요? 왜요?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뭐, 네, 뭐가요? 이렇게 관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데이트할 때 어떤 데이트를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아 그래 궁금하네. 네, 왜냐면은 제가 들었던 생각인데 힘도 되게 세시고 이렇게 운동하실 때 그냥 여자친구 없고 등산하셔도 될 것 같아요. 되게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주먹 주셨어요. 지금 아린 씨 조심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봐요 지금. 여러분 컵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컵 드셨으니까 컵이에요 컵.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니 뭐 여자친구는 지금 현재. 근데 이게 크게 문제된 게 없는 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평소에 이제 혼자서 먹을 때만 이제 약간 좀 식단 같은 거 조금 관리를 하고 뭐 나가서 데이트하거나 할 때는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요. 아 그래요? 네. 보통 근데 그렇게 안 하셔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몸 관리하시는 분들은 닭가슴살만 먹어야 되니까 관리는 하시겠죠. 관리는 하시죠. 그러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정말로 먹고 싶은 걸 다 먹으려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또 다른 그런 마인드가 있으시구나. 그렇구나. 근데 뭐 우선 나가면 사람들이 주목을 확 받을 수밖에 없는 그니까요. 이 뭔가 체형적인 부분들이시니까 전 헬스장 데이트 많이 할 줄 알았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아 그렇지 그렇지 네네네 그것도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잖아요. 둘이 취향만 맞으면 그렇죠. 아 같이 운동을 한다 네 아 되게 재밌네요. 이런 갑자기 이런 이런 기습 질문 할 겁니다. 아 여기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게 파워리프팅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부분들은 네.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해 우리가 원 RM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네. 그 중량을 주기 위해서 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훈련법들을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본인의 훈련법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정말로 이제 요즘에는 가동 범위를 줄이도 내가 최대한 그냥 들 수 있는 무게를 드는 연습도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무게 자체를 보면서 기억을 시킬 수 있게. 네. 저는 지금 이제 몸 상태 굉장히 안 좋아요. 병원에서도 엑스레이를 보시더니 이 정도 어깨면 운동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할 정도고 제가 이제 허리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교통사고 때문에 네.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양쪽 발이 무게가 실리는 게 달라서 그 상태로 무거운 걸 계속 드니까 이제 디스크가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전에 이제 최고 뭐 무게 들고 했을 때처럼 못하고 지금은 약간 그냥 적당한 무게 고반복 그런 식으로 훈련하고 있어요. 힘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파워리프팅이라고 하는 게 체형적인 부분들의 유리함도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코치님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뭐 키도 워낙에 또 있으시고 물론 사이즈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우선 키가 이 파워리프팅 한다는 자체가 키가 좀 작은 게 유리하지 않습니까? 종목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보통 약간 키가 조금 작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유리하게 하죠. 그만큼 이제 가동 범위가 줄어드니까. 이런 처음 알았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파워리프팅의 매력을 사람들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헬스장에 계시는 흔히 말해서 무게를 짓는 사람들. 그렇죠. 네. 그 무게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하니까. 근데 보디빌딩이랑 스트롱맨이랑 차이가 뭐예요? 되게 비슷하면서도 이름이 다르니까 어떤 게 다른지. 어떤 겁니까? 그 보디빌딩은 말 그대로 이제 내가 몸을 최대한 보기 좋고 이쁘게 가꾸는 거고요. 스트롱맨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 특성상 이게 말 그대로 이제 뭐 힘을 쓰고 많이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것보다는 일단은 운동 수행 능력이 좋으면은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아직 일상적인 대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네. 외국은 스트롱맨 대회가 정말 많아요. 그렇죠. 뭐 유튜브 영상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거의 못 본 것 그렇죠. 같아서 이게 흔한 어떻게 보면은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사람들이 뭐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있으면 저도 여자 스트롱맨 나갈 텐데. 그럼 1등입니다. 챔피언일 거예요. 저는 당당합니다. 네. 뭐 그죠? 너무해. 아, 근데 일단은 재우 씨한테 먼저 실험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네. 자, 네. 그럼 스트롱맨. 네. 는 뭐 외국에 어떻게 보면 사례를 조금 끌고 와야 될 것 같은데 네. 스트롱맨 대회는 뭐 어떠한 종목들이 있고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혹시 뭐 방송을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스토니 푸팅이라고 이제 무거운 돈을 드는 것도 있고, 아, 그렇죠. 아니면 뭐 자동차 같은 걸로 데드리프트 같은 걸 하거나, 아, 아니면 이제 트럭풀이라고 이제 트럭 같은 걸 끄는 종목도 있고, 그리고 종목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계속 이제 새로운 것도 나오는 거 있고, 그래서 뭐 전에 외국에서는 이제 코끼리를 싣고 데드리프트 하는 경기도 있었거든요. 코끼리를 싣고 네. 데드리프트를 네. 한다. 상상이 안 가는. 아니 코끼리가 움직이면은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코끼리를 이제 어느 정도 그건... 고정을 해놓긴 아, 했는데. 아 어, 근데 그게... 코끼리 불쌍해요. 아동 죄송합니다. 우리 이게 아니 근데 대회니까 네. 네, 대회가 뭐 학대라는 게 아니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야 근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네. 야 이게 외국은 그러니까 이런 흔한 부분들 왜 한국은 이런 어떻게 보면은 대회들이 열리는 거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은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운동을 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생활의 일부로 봐요.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학교 안에 이제 짐이 있거나 아니 운동 관련된 클럽 활동 굉장히 많이 권유를 와, 하고 그래서 운동을 그냥 내가 약간 아 나 운동을 해야지 그거보다 네. 그냥 약간 생활의 일부분으로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죠. 내가 따로 시간을 내서 방법도 모르니까 또 새로 배워야 되고 근데 한국에 그러니까. 뭔가 네. 그런 것들을 반영이 좀 잘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네. 많죠. 아니 뭐 그런 정식 단체나 네. 뭐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한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정식 단체는 없고 아. 이제 파워리프팅 쪽에서 이제 새로 만든 단체에서 비슷한 걸 이제 약간 시도를 하고 계신 건 같아요. 아. 근데 아무래도 이제 아직 사람들이 그렇게 뭐 관심이라든지 그런 게 적은 것도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홍보 같은 게 쉽지가 않아서 뭐 있어도 내가 이거 찾아보고 직접 그런 거 아니면은 내가 뭐 참여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야 근데 홍보라고 하니까 네. 아 이제 최근에 TVN에서 네. 스트롱맨 맞아요 다녀오셨잖아요. 네. 야 이거 어땠습니까? 그 촬영 현장과 네. 분위기를 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 뭐 저희도 이제 나중에 이제 저희끼리 친해져서 얘기 나온 건데 그렇죠. 일단은 첫날 예선 전날부터 주차장에서부터 이제 서로 보고. 아 경쟁이 네. 엄청날 그렇죠. 것 같아요. 이 흔히 말하는 네. 정치분들 그러니까 표현이 괜찮습니까? 네네. 네, 속상하지 마요. 네, 주목 지지 마시고요. 뭐라고 보통 불러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제 그런 분들을. 그 딱히 호칭하지 않고 그 사람들끼리는 네, 뭐라고 그렇죠. 불러요? 그 분들끼리는 저희는 뭐 이제는 그냥 다 그냥... 네, 이름 부르죠. 네, 이름. 아, 네. 근데 이제 뭔가 웃기려고 재미로 네. 하는 그런 단어가 있을 것 같아서 아니요 맞을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아 이제 그런 큰 분들이... 오빠들 막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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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오빠 괜찮네. 큰 오빠 괜찮다. 다들 나름 어디에서는 이제 뭐 제일 크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되게 저는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이게 그거는 왕 중에 왕을 뽑는 거 아닙니까? 그 대회는? 서로 구경하면서 이제 뭐 어디서 이런 애들이 데려왔나 그런. 되게 어디 놀러 갈 때 오빠들이랑 같이 가고 싶다. 아, 든든하게 그 사이에 껴있으면 해외여행 이런 거 갈 때 나 완전 안 무서울 것 같아. 든든할 것 같아요. 아 엄청나죠. 네. 야, 근데 진짜 그 느낌은 그러면 처음에 네. 서로 경쟁 아닌 경쟁 심리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네. 또 그 시간이 지날수록 네. 좀 그래도 어땠습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몇 분은 제가 알던 분들 있고 아는 동생도 데려갔었고 그리고 이제 그 소방차 끌기 했던 분들이 또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아~ 그분들은 그래도 얼굴 한번 봤으니까 가서 인사도 아~ 하고 견제되겠다. 그래도 거기 순위권에 들어 완주하셨던 그, 분인데 아니 그중에 제일 크셨어요. 사이즈가 아, 그래요? 제일 크셨어요. 제가 살짝 이제 방송을 봤는데 옆에 앉으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들? 그러니까요. 다들 우아합니다. 아니 저는 상상을 했는데 체이노 코치님이 여러 명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아 이런 분이 여러 명 있으면 네.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네. 실제로 저희가 그 촬영했던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회식을 했을 때 오해받았죠, 오해받았죠. 저희가 이제 신사동에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길에 이제 사람들이 너무 좋아. 그죠 이게. 갈라지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죠. 혹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좋은 암묵적인 일들을 하시는 분들 이럴 수도 있는 부분들이 또 있으니까 오해 아닌 오해가. 큰 오빠에서 그제 형님으로 바뀌는. 그렇죠. 형님으로 이제 바뀌는 부분들인데. 근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순수하고. 맞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편견과 선입견이 좀 있어요. 되게 소프트한 남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감성적이고. 딱 건드리고. 눈물이 많고. 그렇죠. 눈물 지금도 많습니까? 약간 글썽이시면서. 아 지금 되게 감성적이십니까? 네, 본인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긴장하면 올 수도 있어요. 야, 울려볼까?
해요, 자, 지금부터. 아, 너무 재밌다. 아이고, 오늘. 그렇구나. 그래서, 아, 그러면 뭐, 그쪽에서는, 그, TVN 스트롱맨에서는 네. 어떤 종목으로 어떤 대결을 펼치신 겁니까? 저희가 이제 종목했던 거는 이제 뭐, 처음에 뭐, 해머 들기부터 있고, 그리고 아, 해머 들기. 타이어 끌기라든지, 거기서 아. 뭐, 트러플이나, 아니면 뭐, 팀버워크 뭐, 그런 여러 종목이 있었는데, 다들 이제, 정말로 종목을 얘기를 안 해줘요. 아, 어떤 거를 하는지를 얘기를 안 해주고 딱 진짜 하기 직전에 그쵸. 설명을 해주고 진짜 한 10분 정도 뭐 작전 타임 같은 거 주고 아, 그리고 이제 바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하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이걸 그래도 이따 좀 이따 할 건데 좀 이리 얘기 좀 해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이제 거기 이제 좀 뒤쪽에 남으신 분들이 조금 나이가 좀 있어서 아, 리액션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니 이거를 얘기를 방송인들이 아니니까. 네, 얘기를 안 해줘도 그렇게 반응을 안 하는데 미리 얘기해 주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실 거 아니냐. 아... 그렇죠.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아... 정말로 뭘 할지 리액션 공부를 아, 먼저 하고 그러니까. 왔어야 되는데. 아, 이 방송 꼭 네. 봐야겠네요. 왜냐면 그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혹시 이제 방송이니까 그쵸.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 뭐 대본이라든지 계획을 짜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정말 저희한테도 아무런 정보도 안 줘가지고. 그러니까요. 아 진짜 방송이었네요. 네. 우리 와. 운동장도 그렇습니다. 안 줘요. 그냥 말도 안 해요 우리한테. 뭐. 저희는 어디서 촬영하는지도 거의 한 촬영하기 3일 전에 연락을 받아요. 아 촬영 3일 전에? 네. 어디서 촬영하고 몇 시에 모이고 하는 것도 이제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이야.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렇죠. 보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미리 그 운동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 뭐 그냥 드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힘이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셔야 되니까. 아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공평하고 하게 만들기 위해서. 야 그래서 우선은 참 에피소드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뭐 거기서 했던 뭐 수박 깨기 이런 것도 네.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 저는 그게 생각보다 예전부터 이제 한번 해보고는 싶었는데. 뭘로 깨요 수박을? 껴안아서 네. 아기로. 네. 근데. 오! 그게 사람 머리라고 생각해봐요. 저기요, 제가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요. 자꾸 아, 산으로 가요, 우리. 그냥 과장창인 거. 아, 제 상상력이 감독님 풍부해서. 편집 힘들어져요.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거기에 낀 상상을 했거든요. 아이고. 아, 아니, 어쩌면 네. 여자친구는 그래도 좀 이렇게 살살 해주시겠죠, 이렇게. 네, 그렇게 근데, 수박 깨듯이 안 안으시겠죠. 아, 결과는 깼습니까? 일단 다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서 네. 이제 누가 이제 조금 해놓고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아, 예산이 좀 적었나 봐요. 그렇죠. 수박을 하나씩 네. 줘도 됐을 텐데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수박을 세 개를 빨리 깨는 거였는데 아, 이게 생각보다 어렵죠. 네, 이게 조금씩 뭉개지기는 하는데 약간 이제 아... 거기서 더 안 눌러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과는 이렇게 하는 거는 많이 방송에서 네. 많이 했는데 수박을 하는 건 저도 처음 네. 봐갖고. 그 근데 수박 다 깨고 나서 그 남은 거 다 버렸어요? 외우는 거 먹어야죠. 아, 맛있잖아요. 아, 저희 오케이, 오케이. 팀은 그때 1등을 해서 저희는 뭐 좀 여유 있으니까 그냥 부신 거 주워 먹고 그랬는데. 아, 아 역시 네. 아, 마음에 드네 스트롱맨. 아, 아, 먹어야죠. 그쵸. 네. 저희면 저였으면 먼저 먹겠다고 난리. 아. 오케이 좋습니다. 아, 그래서 그럼 결과는 네. 뭐 이제 어땠습니까? 본인의 더 스트롱맨. 네. 첫 번째 1기 네. 결과는 저는 이제 마지막 6명까지는 나갔는데 아 최후의 6인 네, 이제 패자 부활전에서 이제 전 떨어졌고 몇 명이 출전했어요 맨 처음에 51명인가 나왔을 거예요. 와 그중에서 여섯 명까지 가신 네. 거예요. 와, 그리고 이제 패자 부활전에서 저를 이긴 형님이 우승을 하셨고요. 야 그분은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뭐 그분은 힘 자체가 뭐 그분은 정말로 좀 본인이 열심히 하신 것도 있는데 타고난 게 굉장히 크신 게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1등을 하신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원래 직업이 그분은? 그 형님은 지금 아마 뭐 중고차 같은 거 아 중고차를 판매를 하시는 직접 들어서 판매를 하시나 보다. 아니면 들어서? 사람들이 그냥 무서워서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얼마나 힘이 세신 거예요? 아니 근데 이렇게 사이즈도 네. 크십니까? 근데 이제 그 형도 이제 원래는 모델가 출신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와, 키는 근데 아. 굉장히 말라서 저희는 처음에 그냥 장난인 줄 알았는데 되게... 반전이에요. 네, 정말로 진지하게 이제 모델가 출신이신데 운동을 시작하니까 몸이 계속 커지는 거야. 그래서 그게 재미를 붙여서 하다 보니까 되게 역대급 커지셨더라고요. 반전이신 분이다. 네. 진짜 반전이네요. 네. 야, 모델과 출신의
야, 소맨. 아니, 최인호 코치님이 어렸을 때 외소했다는 것도 반전인데. 그쵸. 모델가 출신이 또 이제 다른 일반적인 일을 하시면서. 그니까요. 1등도 하시고, 네. 스트롱맨으로서. 아, 이거 뭐, 거기. 아, 근데 스트롱맨이 되게 매력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아, 대단하다, 근데 진짜. 네. 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니까요. 근데 몸이 되게 크신데, 네. 그게 되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되게 좋은 점이나 뭐 안 좋은 점이 있었나요? 그렇죠. 제일 좋은 점이 있었다면 같아요, 또. 이게 장단점이 같은 건데, 네. 사람들이 일단은 알아보기 쉬운 거. 아. 그리고 기억하기 쉬운 거. 아. 그게 장단점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워낙 남다르니까. 네. 되게 저는 가족 중에 이런 오빠가 있으면은 누가 저 괴롭힌다 그러면은 괜히 같이 학교에 가고 싶고. 아니, 잘 생각해봐요. 그 생각을 잠깐 뒤집어 보면요. 네. 오빠한테 살짝 까불었다라고 하면은 본인은 아마 그쵸. 예. 에이, 동생이 이렇게 이쁜데 뭐라고 하겠어요. 더 때릴 수도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다음 얘기할게요. 아, 네. 그래서 야,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장단점 부분들이 뭐 에피소드로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제가 뭐 태국을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아, 태국. 네, 거기서 거기 다 외소하시잖아요, 그분들은. 근데 어떤 이제 백인 분이 저쪽 멀리서부터 자꾸 저를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뭐 저한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제 앞에까지 와서도 막 계속 손가락질하면서 얘기를 하시길래 저는 처음에 약간 시비를 거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필리핀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필리핀의 어느 동네 어디 빌리지 살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태국에서 그걸 알아보시. 자기가 원래 그 동네 살다가 2주 전에 태국으로 이사를 왔는데 제가 맨날 운동 가는 거를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머. 야, 그럼 아, 알아보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다. 네. 야. 거의 친구를 만나는 느낌이네요. 그죠. 그래서 동네, 저는 동네 이제 그때 사람. 생각한 게 완전 죄짓고 살면 안 되겠구나. 진짜 죄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제 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와, 기억을 하는구나. 해외로 가도 알아보실 그쵸. 텐데. 그래서 이제 똑같은 걸로 이제 나쁜 점 그래서 이제 외국의 공항 같은 데 가면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제 외국 쪽은 좀 크신 분들이 많으니까 내가 별로 이렇게 눈에 띄지 않겠구나. 근데 거기서도 이제 덩치가 큰 동양인이 신기한 거예요. 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공항에서 뭐 불신검문이라든지 그런 거 이제 바로바로 바로 가시는구나. 네, 항상 뭐 그때 밴쿠버에서 3시간 대기하면서 3시간 검문을 받았거든요. 세 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담배도 안 피는데 뭐 약간 뭐 뭐 마약 해봤냐 뭐. 그렇죠. 그런 걸로 자꾸 이제 검문하더라고요. 아, 근데 너무 아니 그러면은 그런 좀 의심을 많이 받을 때 네. 몸을 좀 이제 그러니까 네. 좀 이제 빼야겠다. 네. 아, 나도 이제 정상적인 평범해지고 싶다. 평범한 체형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근데 저는 이제 많이 받는 질문이 이제 뭐 다른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그렇게 키웠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네. 저는 키우고 싶었던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쵸. 그냥 저는 그냥 커진 겁니다. 네, 굉장히 과체중인 상태에서 운동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그게 이제 근육으로 거라. 된 거잖아요. 네. 바람 들어간 것처럼 돼 있어요. 줄이는 방법을 몰라요. 바늘로 찌르면 빠지는 거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 무리수 진짜 왜 이러냐. 사장님 만약에 와 그러니까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이제 뭐 현직에 있는 네. 부분들 이야기 잠깐 나누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는 누군가의 몸을 어떻게 보면 또 만들어주는 일을 네. 직업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뭐 지금 현직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거에서도 만족스럽습니까? 내가 일단 남을 가르치고 이제 그 사람의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건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 같은 경우가 이제 본인이 이제 운동을 시작하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내가 이제 몸이 바뀌면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내가 자존심이나 자존감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 사람들이 내가 직접 눈으로 보이는 거는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내 몸을 맨날 보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고 반응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자존감이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운동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제 약간 그 사람의 생활을 좀 바꿔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거의 그거죠. 이제 뭐 트레이너인지 내가 영업사원인지 모를 정도로 약간 좀 그런 쪽으로만 많이 좀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인 거죠. 어떻게 네. 보면은 현실적인 부분들 안에서 네. 그 뭐 보디빌딩,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이제 헬스장에서 누군가에 대한 이제 몸을 만드는 일들이 네. 단순하게 그 일에 집중만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근데 그러면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본인 몸 만드는 게 네. 쉽습니까? 아니면 상대의 몸을 만들어주는 게 더 쉽습니까? 아무래도 뭐 제가 직접 관리하는 게 제일 더 쉽긴 하죠. 아 그래요? 제 몸 만드는 게. 네. 그쵸. 근데 이런 말씀 하세요. 네. 나는 키워줄 수는 있어도 빼는 네. 방법은 모른다. 시작하기 전에. 어, 괜찮다. 미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몸을... 제가 이제 실제로 체육관에서도 이제 뭐 거의 다이어트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도 이제 약간 네. 이벤트 같은 걸 하긴 하는데 제 회원님들이 항상 거의 상위권에 계시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상위권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록 같은 거 이제 뭐 기간 내에 뭐 몇 킬로 체중을 몇 킬로 빠지고 그 체육관 혹시 홍보 얘기 끝나시고 본인이 일하는 네. 곳이 어디인가요? 네. 뭐 저는 지금 서울대 입구 자마이카 붙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는 적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약간 어려서부터 좀 과체중이 좀 오래 지속된 것도 있고 체중을 오래 유지했던 것도 있고 이제 그분들한테 조언을 주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 저는 생각보다 잘 안 빠지더라고요. 여기서 더 키우려면 키울 수는 있겠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 더 커지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 아니, 그 멋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해보지 않은 부분들 경험인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네. 해보지 않았는데 누군가한테 주문을 한다라는 거가 네. 조금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저도 이제 시도를 안 해본 건 아닌데 제가 이제 호주에 있을 때 그때는 이제 거기서는 생활이 굉장히 좀 단조로웠어요. 정확하게 스케줄이 짜여져 있는 거라서 그때 제가 한 세 달 만에 거의 한 27kg 정도 감량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예, 저는 굉장히 먹는 것보다 활동량을 굉장히 많이 해야 빠지는 스타일이에요. 지금 일하는 데서는 그렇게까지는 활동량이 많지가 않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제가 또 이렇게 시간을 많이 내서 개인적으로 쓰기도 어려우니까 그때처럼 그렇게 하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아니 뭐 본인의 몸은 확실하게 다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솔직히 이제 커지는 부분들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야 어떻게 보면 대단하네요 진짜. 세 달 안에 27kg를 네. 감량한 것부터. 그니까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자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 안에서 이제 일상을 또 네. 생활하고 계시는 부분들인데 뭐 본인의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새로운 계획이나 뭐 새로운 목표가 또 있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생각을 하는 거는 저희가 이거 방송을 찍고 나서 네. 저뿐만이 아니고 이제 같이 그때 촬영을 했던 사람들하고 이제 몇 명은 이제 꾸준히 굉장히 연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대중화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이제 운동을 가르치다 보면 일단 당연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몸이 바뀌고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되는데 그거보다 일단 사람들이 제일 쉽게 느끼는 거는 무게를 드는 거예요. 무게를 드는 내가 예전에 뭐 10kg를 들었던 거를 지금 20kg 들 수 있다 그럼 그거 자체가 네. 내가 뭔가 향상됐다는 거 보이는 게 조금 더 빠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리프팅 이라는 것 자체를 조금 사람들이 접근을 쉽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솔직히 이제 뭐 헬스장 하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약간 보디빌딩 생활을 많이 해서 힘들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항상 그러거든요. 저는 그렇게까지 되고 싶진 않고요로 시작을 많이 해요. 근데 꼭 그것뿐만이 아니고 뭐 크로스핏처럼 내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좀 쓸 수 있는 뭐 근력이나 뭐 안전하게 무게를 드는 방법 같은 걸 아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뭐 진짜 그냥 계획 단계에 있긴 한데 그냥 스트롱맨 비슷한 조그만 대회 같은 거를 저희끼리 한번 주최를 해서 열까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밌겠다. 진짜 재밌겠다고. 네. 이야. 나가셔야죠, 재희 씨. 저요? 네. 같이 나가야죠. 여성부 챔피언 해야죠. 네. 열심히 노력해보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 근데 그런 계획과 어떻게 보면 목표이신데 네. 이건 현실 불가능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맞아요.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대한민국에 없는 네. 일인 거잖아요. 처음, 최초. 근데 이제 누군가가 나서서 이제 시간을 내고 해야 되는데 이제 다들 뭐 생업이 있으신 분이라서. 그렇죠. 아무래도. 네. 야. 그럼 제이노 코치님이 느끼는 이 파워리프팅의 네. 매력은 또 뭡니까, 그럼요? 그냥 재밌어요. 정말로. 재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이제 동기부여가 굉장히 단순하고요. 무게가 늘수록 그쵸. 느끼는 쾌감. 나 왜 잘 알지? 이거는 왜냐면은 기준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내 기록을 조금씩 갱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크게 무리가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또 목표를 세우고 하다 보면 더 네. 열심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제가 한번 그거 해보겠습니다. 야, 도전입니까?
아까 그러니까 한번 네. 아 이런 말하고 해야 돼요. 뒤에서 해야 되는. 아 우리는 배트맨을 꼭 책임을 지고 약속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아, 그대 꼭 만드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속하셔야 됩니다. 초대해드리겠습니다. 네. 약속 해줬습니다. 여기 대국민 약속하신 겁니다. 네. 네. 대국민 약속에 참가하시는 거죠? 저요? 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저 아 참고하겠습니다. 네. 네. 만들어 주신 다음 화면은 뭐 열심히 저도 해서. 네 이렇게 재우 씨 목표 하나 더 생겼고요. 아, 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꼭 그런 대회를 좀 많이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생활체육의 시장에서 그 영역이 좀 더 저는 많아지거나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맞아요. 이게 뭐 단순하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운동이 너무나 많은데 뭐 그거에 대해서 목표 의식이라던가 이거를 심어 주거나 할 수 있는 게 좀 동기 부여가 적은 것 같아요. 생활체육 시장은. 그렇죠. 그런 일들을 조금 더 생활체육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뭐 저희 운동국장도 그땐 거기 대회 가서도 촬영하고 PD님 가능합니까? 오케이 뭘. 좋아요. 자, 선 약속 후 질문 뭐예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우리 체이노 코치님과 그러니까요. 시간이 너무너무너무 빨리 가는데 우리 코치님께 드리는 우리 운동장의 마지막 또 질문이 네. 있습니다. 네, 우리 아리씨. 네, 공식 뭡니까? 질문인데요. 네. 그냥 편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막 네. 막연한 것도 괜찮고 생각하고 있던 그런 작은 것이라도 괜찮아요. 체이노 코치님의 꿈이 네.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이제 이런 질문 좀 많이 들으면은 제가 진짜 한 거의 한 10년 정도 전부터 좀 막연하게 생각했던 꿈이 있어요. 그냥 뭐 동남아 같은 데나 네. 아니면은 뭐 어디 남미 같은 데 그냥 바닷가 시골 마을에 그냥 조그만 펍 같은 거 하나 차려놓고 너무 좋다. 그냥 취미로 그냥 운동하면서 그렇게 늙어갔으면 네. 좋겠어요. 와 좋다. 진짜 꿈이네. 네. 생각보다 쉬운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그 뭐라 그러지? 바다에서 하는 그렇게 보드 같은 거 타고 서핑. 네, 서핑 같은 것도 관심 있으세요? 제가 수영을 못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되게 서핑 물에 빠지면은 그냥 바다를 보는 거. 아, 왜 그래? 안 어울리시게. 큰일 났네요. 자, 마지막인데 재밌어지네요. 자. 네, 꼭 튜브를 그때는 구입하시고 네. 구명조끼 꼭 구입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튜브가 맞는 게 있을까요? 저기요. 그 대형 튜브 있잖아요. 여러 명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아 저희 집에 유니콘 있거든요. 큰 거 드리겠습니다. 꼭 동남아 가시게 되면 꼭 유니콘을 선물로 드리시는 연락 주세요. 네. 저희 필리핀에 그 스노클링을 하러 갔었는데 아, 네. 구명조끼를 두 개 주시더라고요. 아. 앞으로 반 뒤로 반 두 개 주시더라고요. 와 이거 지금 뭐 와 이거 진짜 재밌었다. 대박이다. 아 이거 왜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다 끝나가는데 지금. 너무 웃기다. 네 그때 꼭 구명조끼를 네. 두 개 구입하시는 알겠습니다. 걸로. 그리고 만약에 동남아 가셔서 펍을 차리시게 되면은 네. 저희 꼭 놀러 가요. 꼭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야, 저희 운동장 돈 많이 벌어가지고 거기로 회식 갑시다. 아, 구명조끼 네. 제가 두 개 사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 좋다, 좋다. 좋습니다. 와, 이게 대박입니다. 그래서 네. 와,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우리 스트롱맨 체이노 코치님의 꿈은 생각보다 아주 아주. 단조로웠어요. 제가 네. 볼 때. 아 근데 너무 좋았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요. 감동해요. 아... 잠깐 머리에 스쳐 지나갔는데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행복이란 네. 그 키워드가 네. 하나 빡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니까요. 꼭 그 꿈을 이루시길 바랄게요. 아 저희 네. 운동장에서 완전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운동장 이렇게 또 아쉬운 시간이 또 마무리가 네. 되네요. 그래서 네, 오늘 너무 무서워가지고 광대가 아파요. 막판에 그냥 빵 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승승장구한 우리 체이노 코치님을. 우리 운동장에서 열심히 응원하고요. 우리 네. 운동장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운동장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